술이 떡이 된 채로 집에 들어온 아빠. 그리고 술에 취해서 소란스럽게 소리치는데요. 아빠 때문에 잠이 깬 진구와 도라에몽은 엄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고, 엄마는 제발 정신 차리라면서 아빠를 달래고 있는데 점점 심해지는 아빠의 술 버릇. 엄마는 이제 나도 모른다고 하면서 진구와 도라에몽에게 빨리 올라가서 자라고 합니다. 진구는 아빠가 걱정돼서 깨워보려는데 애 주제에 어른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며 시끄럽다고 하는 아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도라에몽에게 어리다고 했으니 더 큰 어른을 부르자고 하면서 아빠의 엄마, 즉 할머니를 보면 아무 말 못할 거라고 하는 진구. 도라에몽은 좋은 생각이라면서 아빠를 옮길 도구를 꺼내죠.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할머니가 살아계셨던 과거로 갑니다. 아빠를 과거로 데려오는데 성공하고 이제 할머니를 부르러 가는데 진구는 할머니에게 뭐라고 설명드려야 할지 걱정됩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할머니를 부르는 진구. 하지만 염려와 다르게 할머니는 날 또 보러 와줬다면서 기뻐하죠. 그렇게 어렸을 적 돌아가셨던 할머니와의 만남에 기뻐하고 있을 때 도라에몽이 진구를 데리러 오고, 진구는 부탁드릴 게 있다고 말하면서 아빠도 같이 왔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는 매우 기뻐하며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죠. 하지만 엄청 취하셔서 난리도 아니라고 하면서 할머니한테 아빠 좀 혼내달라고 하는데요. 할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라고 타이르지만 아빠는 난 이 집안의 가장이라고 큰소리치면서 넌 누구냐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는데 보이는 건 돌아가신 엄마의 얼굴. 깜짝 놀란 아빠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지만 앞에 앉아 계신 건 틀림없는 엄마였죠. 할머니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며 인사를 건네고 우리 아들 잘하고 있냐며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데 자신은 한 가정의 가장이라며 당연하다면서 씩씩하게 대답하는 노석구. 할머니는 힘든 일이 있거든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타이르는데 그 순간 노석구의 눈에선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부장님이 맨날 못살게 군다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펑펑 웁니다. 도라에몽은 아빠를 조금만 더 있게 해드리자면서 진구를 데리고 나가죠. 도라에몽과 진구는 지붕에 앉아서 어른은 좀 불쌍한 것 같다며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서 의지할 곳 없는 어른은 힘들겠다고 하죠. 아빠도 분명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을 테지만 가족을 위해 매일 힘을 내는 걸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오고 아빠는 할머니 품에서 울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요. 다시 현재로 돌아온 후 다음날 아침 아빠는 어제 너무 취해서 미안하다고 엄마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어머니 꿈을 꿨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회상하죠. 아이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다시 출근하는 아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빠는 가족들을 위해 다시 일하러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